아니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여기서 논란은 제보자 논란, 금방 얘기하신 네, 제보자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제 패싱 논란이 패싱 문제, 두 가지 있고, 네. 그 다음에 감사 자체가 조작됐냐 안 됐냐, 표적 감사냐, 세 가지네. 표적으로 해서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 세 가지 논란이 중요한 논란입니다. 네, 패싱은 일단 얘기 그 안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진 부분이 있지만 네. 하나는 제보자, 하나는 이제 결제 패싱, 하나는 그 조작 감사 네. 이런 건데 금방 얘기 나왔으니까 조작 제보자 조작 네. 논란 그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이 제보자 논란에서 제보 출처와 이 제보 출처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배경 그 사람이 뭐 자의적으로 한 거냐 어떻게 뭐 대통령 어제 경향신문 대통령 비서관이 개입했다 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게 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고 논란. 무고. 예. 그러니까 제보 자체가 허위 사실이 제보돼 있으면 무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무고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어제 경향신문에 나왔던 대로 이거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으면 하청 감사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직권남용이 되는 네.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해 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권익위의 간부가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이름은 알지만 아직까지 이게 100%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보는 전현희 위원장이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한 거죠. 출퇴근 뭐 맞아, 안 지키고 뭐 차명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를 받은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인데 이 제보자와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행시 동기라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한 거 자체가 이해 충돌이 있냐 아니냐 이게 있냐 아니냐 이런 그 제보자 논란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러면 제보 출처하고 배경을 이렇게 보면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제 주신 검토 보고서에 밝혀놓은 게 있어요. 네. 하나하나 주신 검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취재한 게 아니고 주신 검토 보고서는 저는 면밀하게 분석을 한 것뿐이거든요.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해 7월 19일 날 익명으로 제보가 접수됐나 봐요. 익명으로. 근데 접수된 제보가 딱 세 줄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한 그 문건을 보면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여기서 위원장이라면 전현희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장을 하면서 차명으로 바깥에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이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이 딱 세 줄짜리 제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제보가 들어오면 이 제보가 감사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초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다음에 아 이게 감사 정보로서 쓸만하다 그러면 해서 감사 의결을 받아 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서 감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사무처 맘대로 하는 데가 아니죠.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다 하는 데죠. 그렇죠. 그 이제 감사원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처는 유병호가 사무처를 관리하는 사무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무처는 감사위원을 받쳐줄 스텝이지 일종의 당연히 보조기관이죠. 그러니까 사무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감사원장의 주의를 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이제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은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결제 기관이잖아요. 네. 합의제 기관인데 거기를 막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줄짜리 네. 그 제보가 왔는데 제보를 받았어.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보 받은 지 8일 만에 그냥 감사 실시 계획 만들어서 감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유병호가 한 거예요, 사무처에서. 그냥. 그렇죠, 사무처에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감사원법 위반이네, 일단. 그게 이제 감사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제보 내용은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 감사위원 주진 감사위원 검토 보고서는 본다면 A 씨의 제보, 권익위 내부자의 제보가 맞다면 감사원이 사실은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된다 무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 사람을 예, 제보한 사람을. 그렇지. 그러니까 제보가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제보라는 게 근거를 사정기관에 제보를 하면 그렇죠. 검찰이나 감사원 사정기관 아닙니까? 예. 사정기관에 제보를 하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차명 사무실,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이런 뭐 근거 없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전현희 위원장이 처벌을 받아야 돼. 법적인 처벌을. 네.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고발을 했다. 그럼 묵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신 감사위원도 그게 그 권익위 내부자가 제보한 거라면 무고로 감사원이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제 검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를 한 거예요. 주심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최재해 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현희 원장을 빨리 쫓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밖에서. 그게 이제 어제 경향신문에도 좀 나왔잖아요. 대통령 비서관. 네. 그래 나오면서 그 공수처 압수영장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 초는 이제 막 그 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권익위 관계자가 전현희 위원장 그리고 이정희 안성욱 부위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그 비서관이 감사원에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경위가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세 줄짜리로 딱.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제보된 게 세 줄짜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전현희 위원장이나 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 부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게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오죠. 그래서 이 익명 제보를 갖고 출처 없는 익명 제보를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감사를.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감사 의결 없이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 배경이 어제 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배경이 드러난 거죠. 네. 아, 대통령실에서 시켰으니까. 그럼 조작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또 조작감사 내용을 또 봐야 되죠. 그렇죠. 어느 부분이 조작이 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좀 앞으로 살펴볼 문제 같고. 네, 아니, 근데 이제. 나왔어요, 이것도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아, 국회에서 논란이 되겠구나. 논란이 될 거예요. 근데 조은석 감사위원회 그 검토 보고서 보면 이게 조작이다, 이게 날조됐다 다 나와 있어요. 정말요? 네,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날조가 됐냐면, 예, 자, 직권남용 혐의니까 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권익위 간부한테 허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라, 허위로 얘기해라, 인터뷰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이것도 그런 사실이었다, 날조됐다. 이게 이제 검토 보고서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내용을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그 권익위 간부한 A씨한테 이렇게 답변해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또 재밌는 게 그런 식으로 진술하면서 어떻게 진술했냐면 이 그 제보자 간부, A씨 권익위 간부가 이제 그 국회 정무위 감사가에서 끝나고 나와가지고 앞에 국회 근처 식당에 갔는데 전 위원장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안 했다고 화를 내면서 미역국 그릇을 수저로 땅땅 치면서 그게 그거구나. 먼저 나갔다라는 거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받아갖고 수사를 해서 CCTV를 까보니까 없어. 전혀 미역국 그 국그릇을 수저로 친 장면도 없고 전 위원장이 먼저 나간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고가 된 거죠.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것도 날조됐잖아요, 지금. 그렇지. 내용이.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제 또 같은 내용을 갖다가 보도 자료를 전현희 위원장이 배포하라 그랬는데 실무진 건도 없이 전적으로 위원장이 시켰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 권익위 그 간부 제보자 간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협의하에 하에 보도 자료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날조됐다라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검토 보고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 감사원 감사의 키는 조은석이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조은석 감사위원도 법률가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요? 과거에 날리던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여야 구분 없이 그 당시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 뭐 안희정 씨라든가 이런 수사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소위 말하면 이 여야 구분 가리지 않고 예,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지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하니까 공격이 어떻게 들어가요? 뭐 출마하려고 한다, 정파적이다 이런 공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고 이번은
그런 거 없이 하는데 저도 지금 답변은 궁금해서 지금 오늘 어떻게 답변할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두 번 했잖아요. 네. 그건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직권남용 있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공전자 변조인가?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 그러니까 열람 버튼하고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네. 이게 대한 없앤 거에 대한 혐의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고. 제보자가 무고인데, 무고로 고발이 돼야 된다라고 아까 검토 보고서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최재희 원장하고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알면서, 그런 걸 알면서 이 제보를 받아서 감사까지 실시했다면 공동 무고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압수해갖고 발견한 것 같더라고, 공수처에서. 제대로 한 것 같던데. 아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랬죠. 경향신문 나온 거 보면은. 저도 이제 그래서 공수처에다 이제, 우리 아까 얘기 나왔던 김태현 기자보고 빨리 제가 닥달해서. 그렇지. 빨리 저 취재해봐라. 라고 했더니 공수처에서 어제 얘기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그런 하나하나 저희들이 확인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확인 뭐 수사 중이니까. 자, 근데 거기 국장급들도 다 소환조사 받았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근데 감사위원들은 다 소환 조사 받았어요, 그죠? 네, 뭐 그건 언론에 나왔어요. 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키가 핵심 키가 유병호 아닙니까, 네. 결국은? 네. 그 누구지, 최재해 원장도 총장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유병호인데 유병호는 두 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국감 때는 못 간다. 다음 주에 3차 소환 통보 받았는데 그때도 못 가면은. 네. 뭐 이제 공수처에서 법에 정해진 어떤 권한에 따라서. 절차를 밟겠죠. 뭐 체포영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더라고. 감사원 사무총장도 거의 장관급에 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아, 뭐 야당 대표도 체포영장 네. 뭐 몇 번씩 날리는데 뭐 감사원 사무총장이 뭘? 안 좋을 수 있으니 우선은 한두 번 더. 한두 번 더? 더 할 수도 있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죠. 당연히 빨리 해야지. 네. 공수처장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두 달 남았나? 그 안에 하겠죠. 그 안에 이 건은 결론을 맺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네. 쓸데맛이 됐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그게 이제 저희가 뉴스버스에서 쓴 기사. 제목이 그거다. 예, 저희가 쓴 게 쑥대밭이죠. 왜 쑥대밭이? 왜 그러냐면 아까 보세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내 감사위원을 갖다가 수사 요청하고 표적 그 진상 조사를 해서 수사 요청하고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발해서 물론 조은석 감사위원도 또 입장문 내고 네. 국회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원인이 어디가 있냐? 발단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감사원 이런 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과거에 기자 생활할 때 감사원 기집도 했는데 감사원 자체가 없어. 대통령 소속 기관이잖아요. 네. 물론 독립적인 직무에선 독립돼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대통령 아무래도 합의제로 운영된다 해도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눈치껏 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도 독립성을 지키려고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히 내놓고서. 드러내놓고 돌격대, 전위대 그렇죠. 뭐 이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영장 네. 발부하고 네. 그다음에 사퇴시키고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지금 감사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재해 감사위원장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 얼마 안 된 어떤 그 저기였을 거예요. 그 저기 국회. 네. 국회 나와서 한 얘기가 감사원은 뭐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은 대통령으로 독립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독립된 기관인데 그렇지.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감사원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것도 뭐 그때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감사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법 보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감사원장 그리고 뭐 사무처 자기가 주인이다 이거지. 아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인드 철학 감사원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원법에 규정된 게
진짜. 헌법에 규정된 게 어떤 독립적으로 부여받았잖아요. 대통령 감사원이란 독립기관과 네. 국가기구까지도 완전히 사적으로 말이야. 나라에 빠지게 한. 아, 돌격대 놀러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좋은 원래대로 하면 조은석 의원 같은 경우 감사위원이 그렇게 했던 게 상당히 정상적인 그렇지. 일일 거예요. 정식적인 거지 네. 그냥. 정상적인데 워낙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편법으로 하고. 유명호 사무총장은 국회 나와서 하는 거 공개적으로 보면 그 안함 의인식으로 안함 의인이지 완전히 발언 끼어들고 뭐 이렇게 째려보고 그 감사위원회 회의록 이거 봐도 그렇게 감사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막 말을 끊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회의록 보면 그 감사원장이 같은 뭐 편인 감사원장 최재희 감사원장이 총장님 이렇게 말리잖아요. 성격도 좀 그런 모양이지. 뭐 난 만나보질 않아서. 아, 만나보셨어요? 아니 저도 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 네. 그 전현희 전 위원장이 여기 출연했고 그 당시 한 달 전인가 얘기하는 아, 예. 거는 윤석열 집단의 권력 기관 두 축이다. 하나는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이다. 네. 감사원이 감사원을 자기가 무너뜨리겠다. 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있어.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이 무너뜨리리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그동안에 고발하고 당했으니까. 고발하고 거기 감사원 앞에서 인위시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된 게 전현희 감사위원장 건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렇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공수처에서 그걸 조사한 거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면.